블리스님이 오늘 이제 OHP 영상 강의를 찍고 네. 많이 좀 이제 정보들을 주셨는데 네. 그 정보는 어떻게 보면 되게 교과서적인 그쵸. 내용이잖아요. 일반적인 분들을 위한 내용이었죠. 그렇다면 이 교과서적인 내용을 좀 벗어나서 네. 이 OHP의 치트키 그쵸. 혹은 뭐 팁이 있다면 네.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 싶어서요. 아, 네. 그러니까 사실은 실제로 오로지 중량만을 위해서 오버헤드 프레스를 하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근데 이게 조금은 어떻게 보면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뭔가 강의로서의 내용은 다루기가 힘들고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방법이다 정도로만 봐주시고 영상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하는 OHP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그러면 일반 OHP랑 네. 좀 다른 점은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이 고중량만을 위해서 하는 오버헤드 프레스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서서 하는 인클라인 프레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인클라인 벤치 프레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OHP는 어깨 근육, 어깨 운동이라 생각하는데 얘는 어깨, 그 다음에 윗가슴, 등까지 개입시켜서 미는 오버헤드 프레스입니다. 완전히 중량만을 위한 중량만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래서 뭐 어떻게 하는지 뭐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그립의 넓이가 조금 달라요. 원래 보통 이제 오버헤드 프레스 같은 경우는 그립의 넓이를 제가 이제 딱 그 손 이게 수직선으로 팔꿈치가 수직선으로 되는 위치 정도에 잡아라고 하잖아요. 이 정도로 잡아라고 하는데 중량만을 위해서 하는 오버헤드 프레스는 조금 더 넓게 잡아요. 조금 더 넓게 잡는데 그 이유는 뭐냐? 어차피 나는 어깨와 등을 사용할 거고 인클라인 프레스처럼 밀 거예요. 그래서 어깨에 부담감이 좀 적어요. 그래서 가동 범위를 줄이고 싶어서 좀 더 넓게 잡는 거예요. 아무래도 넓으면 조금 더 덜 움직여도 되니까 그립을 넓게 잡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손목의 위치가 또 중요한데 OHP 할 때 이제 제가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거는 손목을 수직으로 세워라. 그래서 수직으로 세워서 손목에 부하를 받지 말라 말게 해라 가 정석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OHP를 할 때 한쪽만 잡을게요. 한쪽은 안 차고 OHP를 할 때 손목 보호대를 꼭 사용해요. 근데 제가 하는 그 어떤 운동보다도 손목 보호대를 가장 강력하게 착용합니다. 왜냐면 일부러 손목을 꺾을 거거든요. 그래서 손목을 왜 꺾냐면 기존에 하던 것보다 조금 넓게 잡아요. 그리고 손목을 일부러 꺾어 잡아요. 이렇게 일부러. 그 이유는 내가 조금 더 이 바벨과 몸이 가까워지게 하기 위해서요. 원래는 수직으로 세우면 여기죠. 근데 꺾으면 여유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조금 더 가까워지죠. 오케이? 그래서 조금 넓게 잡고 손목을 꺾어서 잡으면서 일부러 손목에 부하가 걸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진짜 중요한 건 뭐다? 허리를 사정없이 꺾어주는 건데 근데 이것도 그냥 하면 안 되고 무조건 장비에 의존을 해야 됩니다. 허리 벨트를 또 사정없이 엄청나게 할 수 있는 만큼 강력하게 조아주신 다음에 이 벨트와 이 오로지 엉덩이에 의존해서 내가 꺾을 수 있을 만큼 꺾어주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자 다시 잡고 손목을 최대한 꺾은 다음에 이렇게 됐죠. 그런 다음에 엉덩이를 이렇게 꺾은 다음에 딱 어때요? 지금 딱 인클라인 포지션이죠. 완전히 여기서 이렇게 프레스를 하는 건데 근데 여기서 또 팁은 이 그냥 여기서 이렇게 미는 게 아니라 등을 한번 수축시켜 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한번 찍었다가 올리는 거죠. 여기 있는 거를 한번 등을 수축시켰다가 올리는 거죠. 이건 제가 벤치프레스 같은 거 할 때 늘 강조하는 건데 벤치프레스 할 때 등을 능동적으로 쓰는 방법. 그러니까 마치 등을 수축시켰다가 이 이완되는 힘을 이용해서 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마치 오버헤드 프레스에서도 인클라인 벤치프레스와 똑같다라고 생각하면서 접어줬다가 이렇게 밀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디테일들을 설명드리자면 이제 팔꿈치의 각도도 조금 다른데 원래는 팔꿈치의 각도도 옆에서 보시면 제가 항상 이렇게 일직선으로 이렇게 있어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중량만을 위해서 하는 오버헤드 프레스는 팔꿈치의 각도도 살짝 앞으로 튀어나가요. 왜냐면 제가 바벨을 약간 대각선 뒤로 밀 거예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대로 밀어버릴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팔꿈치가 살짝 앞에 나와 있는 겁니다. 내가 이 각도 그대로 밀어놓고 그대로 밀려고 팔꿈치가 이렇게 돼 있으면 그대로 밀면 이렇게 되겠죠? 근데 그거를 피해서 이렇게 미는 겁니다. 그래서 팔꿈치도 살짝 앞에 나와 있고 그리고
또 굉장히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견갑의 컨트롤. 제가 견갑의 컨트롤을 OHP 할 때는 자연스럽게 상방회전과 거상이 일어나면서 자연스러운 견갑의 컨트롤을 하라고 했는데, 중량만을 위해서 하는 오버헤드 프레스에서는 견갑의 컨트롤이 또 중요합니다. 이거는 후인 하강을 빡세게 해놓은 상태에서 진짜 벤치프레스 하는 것처럼 미는 거기 때문에, 후인 하강을 한 채로 인클라인 프레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견갑이 움직이지 않게끔 최대한 고정시켜주고, 대신에 맨 마지막에 이렇게 되면 락아웃이 안 되니까 후인만 살짝 풀면서 락아웃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견갑의 컨트롤을 굉장히 제한시키는 게 이 중량 오버헤드 프레스의 또 하나의 큰 특징이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해서 보여드리자면, 자, 일단 손목 보호대와 허리 벨트가 필수적입니다. 필수적이고, 첫 번째는 그립. 그립을 평상시 잡던 것보다 조금 넓게 잡아주고, 하체 세팅은 항상 똑같아야 됩니다. 하체는 항상 단단하게 엉덩이에 힘 꽉 주고 서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손목을 최대한 꺾어서, 최대한은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꺾인 상태를 유지하면서 팔꿈치를 살짝 앞으로 밀어주고 엉덩이를 꽉 조아서 최대한 아치를 만들어줍니다. 그 상태에서 견갑의 후인 하강을 계속 유지하고, 여기서 한번 당겼다가 위로, 당겼다가 위로, 당겼다가 위로, 그러니까 등을 수축시켰다가 수축된 등을 위로, 수축했다가 위로를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마치 유사 인클라인 벤치프레스처럼 하면 OHP를 굉장히 중량감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절대 따라하는 것을 추천드리지 않고, 이런 방법도 있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이번 영상을 조금 긍정적으로 해석하자면, 아, 목적에 맞는 운동 방법이 다르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OHP를 200kg 드는 사람도 있더라, 근데 200kg를 들라고 하면 견갑의 컨트롤이 중요하구나, 아, 그렇다면 우리가 상체 운동을 할 때는 이 견갑을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그 운동 목적이나 운동 방법이 달라지겠구나 정도로 긍정적으로 이해하면서 이번 영상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3대 독학하기의 번외편으로 OHP를 한 4편 정도를 다뤄봤는데, 추가적으로 또 궁금하신 질문이나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번에 또 적극 반영해서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고, 오늘도 안전하고 무거운 운동하세요. 안녕.